네, 저 옆에 김봉신 대표님, 아, 이사님. 예. 나와 계십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이 그래도 뭐 좀 그나마. 예, 예. 물론 피해를 보신 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그나마. 예, 예.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좀 약하게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태풍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민 여론에 어떤 게 발생합니까?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불안하죠. 어. 불안한데, 그 태풍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회 이슈가 덮이는 게 이제 더 크죠. 아. 다른 현안 이슈들이 막 이제 끌어올랐다가 네. 확 씻고 태풍적으로. 근데 요새는 워낙 이슈가 많아서 말이죠. 맞습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어요. 예, 이슈가. 김건희 양평 고속도로 이제 네.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어? 모든 이슈가 잼버리 대회. 네, 진행형이자 어. 다들 이제 잠복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이슈가 네. 많은 정권은 처음 봐. 아, 글쎄요. 이동관이가 또 다음 주에 나타나더라 또. 아, 예, 예. 어? 이동관 이슈가 또 있고. 예, 예. 하여튼. 그러나 그것이 그 이슈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응? 예, 예. 저기 뭐야, 응? 덮을 뿐이지. 예. 네, 그건 남는다라는 게 있죠. 자, 오늘 알아볼까요? 뭐부터 보시겠습니까? 예, 예, 아르고스입니다. 네. 아르고스. 보시면은 제가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로 붙였습니다. 네. 합성을 해서. 아. 어, 그래요? 예, 아.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세 개 이미지로 띄워드렸는데. 아, 잘하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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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붙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에 박스에 네. 있는 게 이슈 분석인데요. 네. 예, 340만 건 정도가 되죠. 뉴스 및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네. 지난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랬더니 흉기 난동.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태풍카는 요 내용인데 그 다음 초전도체 검증보다도 또 많이 이야기된 게 이제 폭염 네. 잼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이 잼버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성숙되지 그 이슈의 성숙 수준으로 보면 네. 아주 대단할 건 없었거든요. 새만금으로 검색했을 때 잼버리가 나오는 그 비중이 한 절반 밑인 것 같았는데 네. 갑자기 한 주 동안 이렇게 네. 폭증을 했습니다. 확 뛰어올랐죠. 예. 밑에 보시면은 그 제가 이 연관어 뭡니까 워드크라우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언급량 추이하고 붙여놨는데 언급량 추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16,737건입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이슈가 1위 하는 것도 만 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3위로 되어 있는데 16,000이다. 그리고 전체 뉴스맨 소셜 데이터가 보통 아르고스가 한 주 평균 한 250만 건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한 340만 건이니까 엄청나게 소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예. 잼버리에 대해서. 잼버리에 대해서. 예, 예. 근데 이 잼버리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당연히 새만금 뭐 잼버리 스카우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예, 여성가족부가 나오고요. 행정안전부가 나오고. 예. 좌상단에 이상민이 나오고. 그래서 정치인이라든지 관계기관으로 따지면 오른쪽 위에 전북이 있죠. 근데 전라북도청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지역명칭이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상민, 밑에 이제 행정안전부 네. 좌상단 이제 여성가족부 이런 쪽에 좀 많이 책임을 네. 지금 묻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온열 질환자가 많고요. 네. 화장실이 또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단에 보면 영국이라고 나오는데 국가명으로는 네. 지금 이 안에서는 영국이 하나 나왔거든요. 굉장히 그 상징적인 국가로서 영국이 이제 조기 퇴영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새만금 뭐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만 국격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절호의 기회였는데 전 세계 청소년 손님 뭐 4만 몇천 명을 모아다 놓고 아, 이게 국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이슈만 보더라도 우려 섞인 그런 네.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면 보시죠. 비카인스. 네. 비카인스 하루 동안인데 이것도 붙였습니다. 예. 워드클라우드하고 밑에 아,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 밤에 하신 거예요, 다. 예, 자정쯤에 아, 제가 다 네. 이거를 찢어 붙이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네. 그 언급 하루 동안 키워드하고 인물 장소 기관 언급량을 보시는데요. 네. 아, 보시면은 이게 인물에 당연히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네. 이제 1등으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2등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 민주당 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이게 이제 혁신안 아니겠습니까? 혁신안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루 동안 많이 언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예, 그래서 윤석열과 관련된 뉴스 검색을 보시면은 네.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잼버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대통령을 질타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정학도 순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대단히 많이 대통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언론에 실리고 있지는 않더라. 언론에서는 그러지. 예, 언론에서는 밑에 보시면 국민의힘은 또 중앙정부 책임이 아니고 잼버리는 지방에서 주도한 거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윤정권과 맞서는 길 함께하겠다 그랬네. 예, 이런 멋있어. 예, 예,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언론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 부대변인에 누가 나왔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국민적인 아까 관심사하고는 아까 저 아르고스 관심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키워드는 이 잼버리 폭염 이게 굉장한 관심을 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뉴스에서 정확도 순으로 봤을 때는 탑 6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잼버리와 관련돼서 네. 대통령 윤석열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 예, 그래서 이재명을 또 한번 봤습니다. 네. 혁신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쭉 봤더니 혁신이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등 해가지고 네. 벌써 이재명 당대표가 이 혁신이 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벌써 언론에서는 약간 그 혁신이 그리고 이재명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주지는 않고 잘한 건데 예, 이게 비명계가 이렇게 성토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오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강력 반발 성토 한 목소리 막 이렇게 사실상 폐지 이거 대변제 네. 같은데요 이렇게 좀 강하게 좀 혁신안에 대해서 예. 질타를 하고 있더라 또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300건의 뉴스 기사를 그 긁어서 이게 뭐냐 예 혁신안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예. 김은경 이 요게 이제 제가 그리운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파이썬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뉴스를 300건 제목만 네. 쫙 추려가지고 이렇게 명사 추출을 해봤더니 네. 혁신 당연히 혁신이죠 김은경 예 혁신한 발표 민주당이 있는데 여기서 역시 나오는 건 대의원제 대의원제가 중요하게 또 나오더라 대의원제 여기 좌하단에 보면 대의원제 패까지 나오는데 이건 폐지죠 근데 이건 폐지가 아니고 역할 조정 같은데 사실상은 뭐 폐지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역할 조정한 예. 거죠 예예 예. 그래서 대의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렇군요 예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김은경이 김은경 위원장이 스타가 됐네. 아, 예, 예. 굉장히 그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예. 자, 다른 여론조사 좀 볼까요? 네. 예,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공정?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게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정부 대응에 대해서 네. 물어봤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서 오른쪽에 크게 숫자 65.6. 그건 3명 중 2명이라는 얘기죠. 네. 아, 부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 네. 아,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긍정평가가 좌측에 네. 보면 28.6이면. 네. 제가 그래서 이거 찾아봤는데, 네. 여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긍정률이요. 이 조사. 여기에서 36.4가 나왔습니다. 근데 좌측에 이제 파란 글씨로 그 잼버리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은 28.6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그 저조한 네. 성적이죠. 그러니까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뭐 대통령을 긍정하시는 분들, 뭐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 잼버리 사태 관련해서는. 요거는 진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여수 엑스포가 생각이 난 겁니다. 예. 저는 여수 엑스포에 그게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갔었거든요 한번 네. 갔더니 곳곳에 막 땅을 파헤쳐지고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수 엑스포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도 뭐 무슨 뭐 아주 좋은 그런 언론만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든 했습니다 어떻게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잼버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수 엑스포하고 비교하면 그거보다는 쉬운 일 같은데 네. 정부가 나서서 하기에 저 뉴스를 보면 볼수록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부끄럽고 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뉴스 볼 때마다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는 진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이 충격을 받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네. 부정평가가 높은 연령대가 20대예요. 아, 77.6%. 이야. 이거 20
20대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잼버리가 좀 뭐 축제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네. 20대 요새 뭐 캠핑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많이 또 보는 안목이 있을 텐데 네. 이 청년들이 볼 때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아, 이 이번 뭐 정부 그리고 전라북도 정부의 뭐 주무 장관들 아, 태도와 준비 상태가 정말 끔찍한 수준이다라는 걸 20대가 지금 77.6입니다. 77.6이면 어떻게 되느냐? 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 뭐 5명 중 4명이라는 건데 네. 그럼 20대의 청년들이 모이면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고 성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 공정이 이게 ARS 조사를 했지만 네. 이게 전화 조사로 하더라도 이거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가 되게 높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깝고 괴로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안타깝긴 연이 나온 건데. 아 진짜 이건 진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 자괴감과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그럼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어? 아니 그러니까 4만이면요. 이게 4만이면 군부대 3개사단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 그러면 뭘 할 수 있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우리가 초반부에 미국에 있는 이상현 특파원하고 연결을 했는데 예, 예. 오늘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났대요. 아 예. K-pop 공연 한다는 거. 예 예. 그 뭔지 아세요 제목이? 제목이 뭡니까? 거기는 화장실이 깨끗해. 아. 화장실 준비를 많이 했더라 한국 정부에서. 그게 로이터 통신의 오늘 보도랍니다. K-pop 공연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우리 K 콘텐츠, K 이 문화가, K 컬처가, 아, 정말 이렇게 소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사실은 일종의 땜빵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대통령 잘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 대표님. 예. 물론 안 찍은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아, 아니,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안 돼요. 아, 예.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예. 예. 이게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거야. 예예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의 정체는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할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인데 국격이 다 망하고 국가가 수치가 일어나지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계신 뭐라 그러시나요? 과거에 보시면은 큰 대학생 행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6만. 많으면 10만 모일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 그 당시에 뭐 뭐 예. 뭐 선배님으로서 예. 계셨을 테지만 그때 굉장히 조직이 잘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생들만도 못 하는 거죠. 동문체육대회도 이거보단 잘한다 진짜. 예. 아유. 다음 여론 예. 삼선 연임 금지를 하신 거죠? 예예 예, 예. 중요한 여론조사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삼선 이상 동일 지역구 제한 뭐 감점 뭐 찬성이 65.8이다 이것도 세 명 중에 네. 두 명이 이 뭐 찬성하더라 이거 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뭐 미디어 리서치가 실시한 건데요. 네. 요것도 이제 예, 역시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천 명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요거 제한 감점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랬을 때 나중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직을 맡는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외 조항을 둘 건지 뭐 다선을 뭐 해줄 건지 그리고 이게 삼선 동일 지역구 제한이 필리핀이 이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네. 아빠가 삼선 한 다음에 아들한테 줘요. 그다음에 아들이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아빠가 다시 해요. 연임은 아니잖아요. 난리가 나. 세 번 하고 한 번 하고 세 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권력 지배장들, 지배자들은 예, 예. 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은 그쵸. 놈들이야.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3분의 2의 여론 여기 이제 제안을 해라가 65.8 나왔다라는 이 여론은 사실은 동일 지역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 번 정도 하셨으면 네. 조금 이제 새로운 얼굴들 뭐 굳이 뭐 청년 정치인 아니더라도 뭐 청년 중년 정치인들한테 좀 이렇게 기회를 좀 나눠주는 차원에서 그 찬성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이게 여론인데 어제 그 혁신이 안에선 아마 격론이 제 생각이 추정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마 이 문제 갖고 격론이 벌어졌을 거예요 내부에서. 이건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늦지 못하고 예, 예. 그냥 나중에 김웅 혁신위원장이 뭐
삼선이라든가 당내에서 여러 가지 당직을 맡으신 분들은 용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로 아마 합의 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 지금 조사에서 나왔지만 상당히 지금 삼선 이상 동일 지역구 제한 감점 찬성이 65.8%. 엄청난 예. 거 아닙니까 이거는? 높죠.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물갈이를 원하는 거지. 민심이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이제 찬성이 70.7%입니다. 아. 국힘 지지자 중에서는 63.8%이니까 아. 좀 유의미하게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찬성이 더 상대적으로 높다. 아니 물갈이 공천을 안 하면 민주당은 죽어요. 예예. 예. 민주당은 그런 내용이 총선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예.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물갈이 공천. 예. 어떤 방식으로 해든간에 칼을 휘두든지 뭐 하든지 예. 물갈이 공천 해야 됩니다. 아, 이 점이 좀 이제 어제 혁신안에서 좀 아쉬웠던 측면이 예. 있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요거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예, 예. 요거는 뭐 여론조사를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아, 필요하다. 예, 예. 이게 온라인 조사입니다. 아.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이게 필요하다. 뭐 사회 뭐 지금 보시면은 필요하다라는 게 상당히 그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죠. 네. 예, 예.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분야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 정도는 뭐 대부분 그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필요하다. 네.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뒤에 보시면은 예. 뒤에 한번 보시면은 정치 여론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왔습니다. 아. 그거보다 더 뒤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차트가 지금 그 차트가 아, 예. 바 차트. 예, 요건데요. 정치 여론 조사는 신뢰한다가 4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치관이 60이 나왔죠. 아, 이건 중요한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치 여론 조사가 저 뭡니까? 좀 뭐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너무 좀 치우쳐 있는 그런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느냐. 정치 여론조사는 그 신뢰도가 50%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 절반 밑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봉신 네 데이터 분석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쾌한 해설 분석. 네. 아, 저 갑자기 연결이 안 됐다고 그러네요. 그 연락을. 예, 예, 예. 아, 인사까지 했는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른 여론조사 부분들도 좀 알아볼까요? 여기 지금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요? 네. 아니야, 여기서 여론조사는 예, 민주주의를 여론조사. 발전시키는 필수 요소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있는데. 네. 여기서 차트 중에서 바 차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 중에서 표본 추출을 기반으로 아 요거 맞습니다. 네. 표본 추출을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에 대한 믿음,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 이게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꼭 낮다라는 건 아닌데요. 네. 지금 오른쪽에 바 오른쪽에 있는 바 차트를 보시면 네. 밑에 그 오른쪽에 있는 바 중에서 오른쪽 예. 거기 보시면 그렇다고 50 나온 게 여론조사입니다. 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터넷 댓글 분석인데 여기 그렇다도 56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믿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터넷 댓글도 믿을 만하다가 56. 아. 그다음에 표본 추출을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네. 질문이거든요. 네. 일반 대중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가 50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빅데이터라고 하니까 빅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빅데이터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을 고르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추출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지는 말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하거나 그때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이제 인터넷 그 댓글을 달 수도 없고 예 댓글 안 다시는 분들이 인구 중에 절대 다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댓글이라든지 저 빅데이터 분석도 유의미한 분석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그거는 여론을 본다면 표본 추출을 기반한 여론조사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하나 더 횡으로 되어 있는 바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 이것도 중요한 거군요. 예. 여론사 신뢰도 증진 방안으로서 전문가나 여론사 업체 자율에 맡겨야 된다가 70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다. 과정과 결과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가 19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제가 그 일부 이제 과한 규제가 있다고도 하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규제도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열심히 규제 자체를 뭐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다 규제할 방법도 없고 열심히 인력에 한계가 있죠. 네. 도저히 불가능한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또 여론조사를 전문가와 또 여론조사 업체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론조사를 그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 분들이 너무 자기가 전문가다라고 나서지 않아야 될 곳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들도 여론조사의 한 부분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실 수 있는데 그렇지. 여론조사 생산은 다 아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밥 세 끼, 네 끼, 뭐 밥 두 그릇씩 뱉어지게 먹는다고 해서 요리 전문가는 아닌 거죠. 미식 전문가일 수 있죠. 그렇죠. 예. 어.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밥을 많이 먹으니까 요리 전문가다. 이렇게 나서지 않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우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